나무기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와, 드디어 맛있는 걸 먹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이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거 먹어도 된다. 근데 그걸 먹는 것도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에. 그래서 오늘이 저에게 조금 보상을 주는 날이라 생각하고 점심에 이렇게 BBQ 치킨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먹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먹방이 되게 대리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먹방보다 제 먹방이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제가 먹은 것 중에 BBQ 자메이카 통다리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메이카 통다리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자메이카 통다리에 다리가 4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4개 다 먹으면 양심상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 날이라지만 그것도 점심이라지만 4개를 다 먹어버리면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2개만 먹으려고 이제 2개만 가져왔어요. 2개는 지금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주고. 그래서 오늘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어볼 거예요.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바로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한입에 먹기!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촬영할 때 카메라 세팅을 하고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2년 넘게 하면서 제일 빨랐어요. 이거를 시켜놓고 제가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몇 분 안 걸렸어. 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통다리구이 하나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500원이에요 와, 비주얼 끝판. 와, 리얼 만화에 나오는 고기 같아요. 그거 뜯어먹는 거. 이게 원래 닭다리가 요만하잖아요? 닭다리가 원래는 요만한데 여기다 허벅지 살까지 붙여서 같이 파는 거예요. 시중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있는 치킨 중에서는 가장 큰 닭다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 입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들어가나? 이게 한 입에 들어가나? 제가 입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입에 먹었다고 해줄만 하죠? 약간 조금 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다이어트
중에 뭘 먹으면 뭔들 안 맛있겠냐마는 이 자메이카 통다리 요거는 그걸 떠나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도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음료는 콜라 대신 우엉차. 저 지금 우엉차 달여서 먹거든요. 하루에 물 2리터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엉차 2리터 이렇게 2리터짜리 통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것도? 나머지 하나 남은 것도 한 입에? 한 입에 먹을까요? 그래, 어차피 도전이니까. 얘는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쵸?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상하면 뭐 어떻습니까? 맛있게 생겼구만. 얘도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한 입만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 문세윤 씨? 와, 대박인 것 같아. 한수 배우고 싶어요. 하나야, 그냥 하나여야 돼. 그러면 저 한 입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 가서 다 묻히고 난리 났네.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 맛,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국어가 아니야. 세계, 아니 우주까지 퍼져 나가도 지금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아니 행복한 수준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표현할 단어가 없어.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풀떼기만 먹고 하루에 500kcal 미만으로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계속 집 앞에서 러닝하고 배고픈 거 참다가 잠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점심에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걸 떠나서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시켜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점심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시켜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제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한 입에 먹기였고 저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에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는데 그걸 또 콘텐츠로서 승화시키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점심에도 뭘 도전하는 음식, 어떨까 싶네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가 4개 중에 2개만 먹었으니까 칼로리를 반이라 생각해도 제가 먹던 하루 양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빡시게 뛰어야겠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김나욱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보러 가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행복한 김나옥이었습니다. 안녕. 네.